우리공화당 수석 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브리핑 하나, 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브리핑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상징색, 새마을운동 초록색으로 확정. 우리공화당은 10일 우리공화당의 상징색으로 새마을운동의 초록색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공화당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으로서 상징색으로 새마을운동 초록색을 결정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추진하여 조국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룬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협동 새마을 정신은 바로 자생하고 자립하여 자강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화당의 정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노래의 4절은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 조국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입니다. 이는 투쟁 정당 우리공화당 정신과 잘 맞닿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기 탄핵은 무효임을 변함없이 외치는 우리공화당,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국, 강병 대통령,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 공화당은 새마을 정신을 이어 태극기 혁명으로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뤄낼 정당으로서 초록색 태극기 혁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2020년 2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